언니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16학번 강아라입니다. 인사드에서 장학금을 굉장히 많이 받으셨더라고요. 아, 정말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뽑아봤어요. 생각보다 진짜 많이 받았네요. 어떤 장학금을 받았는지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네. 1학년 때는 국가장학 1유형, 2유형, 그리고 복지장학금, 국가근로장학금, 단과대장학금 이렇게 받았고요. 2학년 때는 국가근로장학금, 국가장학 1유형, 2유형, 복지장학금, 우수성적장학금, 교육역량강화장학금, 차석장학금도 같이 받았고요. 3학년 때는 국가근로장학금, 국가장학 1유형, 2유형, 복지장학금, 차석성적장학금, 에이스 장학금, 이포트폴리오 장학금, CK 서번트 리더 장학금, 지니플러스 튜터러 장학금, 동계 프롬 비기닝 해외 연수 장학금 이렇게 받았고요. 4학년 때는 교육 역량 강화 장학금, 국가근로 장학금, 국가장학 1유형 2유형, 복지장학금, 수석성적 장학금 이렇게 받았습니다. 총 소액 금액이 얼마인가요? 총 소액 금액은 4,377만 6,500원을 받았습니다. 굉장히 많이 받았네요. 그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이 있나요? 작년에 받았던 프롬 비기닝 해외 연수 장학금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그때가 여름방학이었는데 그 프롬 비기닝이라는 프로그램이 한 학기에 40명 정도 선발을 해서 필리핀으로 어학 연수를 보내주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처음으로 그렇게 해외 어학 연수를 가게 되었었는데 생각보다 지원금도 되게 컸고 한 200만 원 정도를 지원을 해주셔서 자부담금이 한 50만 원 정도였고 거기 가서 문화 체험도 많이 하고 영어 실력이 진짜 너무 눈에 띄게 늘어가지고 그게 제일 기억에 남는 장학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에이스 플러스 모니터링단 장학금이 기억에 남아요. 그 에이스 플러스 모니터링단은 저희 학교에서 저번에 에이스 사업이라는 그런 큰 사업을 했었었는데 이제 그런 사업이 잘 돌아가고 있는지 학생들 관점에서 뭐 개선을 해야 될 점이나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해야 될 점을 분석을 해서 이제 알려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조금 과정이 힘들고 번거롭고 막 이제 보고서도 매주 쓰고 그렇게 했어야 되긴 했는데 결국에는 되게 뿌듯하고 우리의 의견이 뭔가 반영되는 것도 있어서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그걸로 한 50만 원 정도를 받았는데 또 저희 팀이 우수로 선발이 되어서 5만 원을 추가로 받아서 그때 진짜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1학년 2학기 때부터 국가근로를 해오셨던데 총 얼마나 받으셨나요? 정확히 계산은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한 1000만 원 정도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국가근로 장학금이 그 한국장학재단에서 주관을 하는 거긴 한데 학생들이 직접 학교 안에 있는 데서 공강 시간이나 뭐 자기 쉬는 시간에 일을 하면서 돈을 버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시급이 상당히 높아요. 그러니까 교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년에 더 오를 거라고 하긴 하는데 최저 시급이 보장이 되고요. 그리고 교외 같은 경우에는 만 원이 넘어요. 만 오백 원 정도를 주는데 그게 진짜 상당히 쏠쏠해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1학년 2학기 때부터 꾸준히 근로를 하면서 느꼈던 팁 같은 게 그 학교 안에 있는 교외 그런 기관이 있어요. 그거를 노리는 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시급이 만 오백 원이니까 일주일에 20시간씩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20시간을 꽉 채워서 한다고 하면 한 달에 80, 90만 원 그렇게 벌어요. 그러니까 학교를 다니면서 같이 생활비도 벌 수 있는 좋은 장학금 제도여서 1학년 2학기 때부터 꾸준히 하게 됐습니다. 장학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팁이 있나요? 일단 첫 번째로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그 성적을 잘 관리를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성적만으로도 받을 수 있는 장학금이 굉장히 많거든요. 1등, 2등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최대 뭐 3.8, 3.9만 돼도 되게 장학금 들어오는 게 많고 그래서 일단 성적 관리 그리고 그 성적 관리를 하면 다른 프로그램에도 참여를 할 확률이 높아져요. 프로그램을 거의 이제 성적 순으로 자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성적 관리를 하셔서 성적 자체에서 주는 장학금도 받으시고 다른 프로그램을 할 기회 같은 것도 넓히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본인이 스스로 찾아보려는 노력이 중요한 것 같은데 저는 1학년 때부터 꾸준히 그 학교 공지사항을 봐왔었거든요. 이제 거기 보면은 그 참여율 되게 낮은데도 큰 장학금을 주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걸 꾸준히 보시고
그냥 일단은 신청을 해보는 그런 실천 행동력? 행동력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5,200원입니다. 그 중에 기억 남는 활동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기억에 남는 활동은 제가 1학년 때 인도네시아로 동계 전공 해외 연수를 다녀온 적이 있는데요. 이때 해외 연수 장학금으로 50만 원을 받았는데 이 한 달간의 연수 기억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제가 일본어를 복수 전공을 하고 있는데 일본어를 배우기 위해 학교에서 지원해 주는 화상 일본어 장학금을 형제장학금이란 걸 받으셨던데 그건 뭔가요? 그 형제장학금은 학교 내에 그 자녀가 2명 이상이나 3명일 경우에 받는 장학금인데요. 저는 현재 남동생과 언니가 같이 학교에 재학 중인 상태여서 형제장학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형제장학금을 1년에 한 번씩 받는데요. 총 금액은 100만 원으로 받습니다. 장학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팁이 있나요? 약간 교내랑 교외 부분에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교내에는 성적이 3.5만 되더라도 다양한 교내 공모전이나 이 포트폴리오라는 장학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교외 장학금을 받기 위해서는 한국장학재단이나 타 정부기관의 정보력을 습득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할 말이 있는데 성문대학교에는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많이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장학금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참여를 많이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